A lot of serrano peppers.
고맙습니다. A lot of vegetables to cook. I think you're to cut rather. Yeah. I think you're cut vegetables for like an hour. So the first question is, like, when you do your video editing, can you... 나 늦은 점심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끈 어떻게 하세요? 제거하세요? 이게 저도 이거가 뭐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 콜레스테롤이 여기 알끈에 더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읽은 다음에는 알끈을 제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네. 좀 괜찮다고 하는데도 찝찝하달까? 소금치만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저 지금 너무 배고파서. 네. 아이고, 어떻게 너무 많이 했다. 망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붓고요. 섞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2g. 이렇게. 네, 이런 계란말이에도 정교한 젓가락질이 필요하죠. 아, 이게 참 언박싱의 연장선이 아니구나. 제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오늘 젓가락을 언박싱 했거든요. 모양은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익으면 돼요. 불 끄고 반숙으로도 드시니까 계란은 그죠? 그래도 멀쩡하네. 그쪽을 꺼내고요. 원래는 마요네즈, 머스타드 뭐 이런 거를 발라줘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오, 사이즈 딱이죠? 아까 그 콜슬로 한 두 스푼? 오늘은 커피 말고 건강하게 두유 마실래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죠? 네, 소금에 절여서 물기 짜지 않았는데도 되게 쫀쫀하죠? 그릭 요거트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걸 잘 흔들질 않으니까 이런 묵 같은 게 밑에 가라앉아서 나오는구나. 아니, 아까워라. 흔드는 걸 깜빡했어요. 네. 저 이제 먹으러 갈게요.
콜슬로만 있으면 되는 진짜 너무 심플한 맛있다. 아, 행복하네요. 덮어가지고 네,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거를 원래 뭐 랩에 씌워가지고 꼭 둔 다음에 이렇게 반 잘라서 드시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저 혼자 먹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해졌어요. 이 달걀 때문에 먹어볼게요. 우와 맛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지금 만든 빵이 달달한 빵이잖아요. 건포도랑 시나몬이 들어가 있는 빵이라 더 막 단짠의 조화가 딱인데요. 만약에 일반 식빵으로 하시면 조금 더 savory 하겠죠? 좀 더 짭짤한 맛이 주를 이루겠죠? 저는 지금 이 속재료는 짭짤함, 짭조름하고 이 겉에 건 다니까 되게 맛있어요. 맛있네. 이거 남편씨 해줘야 되겠네. 콜슬로 샌드위치 이렇게 유튜브 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먹기는 조금 불편한데요. 그래서 아마 랩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반 잘라서 드시나 봐요. 그럼 랩 안에 쫙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조심해서 먹으면 되니까. 남편씨는 빵을 토스트기에 굽고 겨자를 조금 발라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취향이 저랑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 표현 아시죠? 개눈 감추듯이 먹었다고. 부끄럽다. 와, 근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순한 샌드위치 원하시면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인생 별거 없어요, 그죠? 건강한 음식 맛있게 먹고 아프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죠. 네. So I have a question. Yeah. Actually, I have two questions. Cheers. Cheers, babe. So the first question is, like, when you do your video editing, can you lower the volume on background noise? Can you isolate that? I don't know if Premiere Pro actually has that function, and I just don't know because I don't really know much about high technique, but yeah, it'll be cool if I actually know how to do it, but as long as our talking sound is loud enough, the copyright wouldn't be an issue. Oh. So it's almost like a background noise for the conversation. Like kind of early to go to the gym, come home, and that looks really good. You said no. I'm not gonna eat that coleslaw so I can have that sandwich. Oh. What kind? What'd you say? It was egg? Raisin bread? Scrambled egg. Coleslaw? Dude, coleslaw's like the best sandwich topping. And I forgot to add cheese. But that would have been awesome. You try it again, you can make it for both of us and add the Havarti. We should get more Havarti cheese. Oh, 너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고 중요한 일을 하나 지금 끝냈어요. 제가 마무리가 다 되면 여러분께 공지로 알려드릴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어제 남편 씨가 꽃을 사왔는데 제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꽂아놓지를 못했어요. 너무 예쁜 튤립. 네. 버지니아에서 키웠대요. 너무 예쁘죠? 와, 이건 사진 찍어야겠다. 저는 튤립이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있을 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튤립은 사실 물에 좀 오래 담가, 꽃병에 담기 전에 담가 놓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거든요? 확 펴서 이렇게 확 제껴져 버리잖아요. 그런 느낌도 나쁘지 않고. 예뻐. 너무
너무 순결하다. 순결하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일찍 치웠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느낌은 너무 좋지만 또 살짝 질리는 감이 있죠? 네, 한번 털죠. 새해니까 좀 강렬한 느낌의 빨강을 얘를 다려야 되네. 자, 여러분 다림질을 끝내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기억나시죠? 네. 얘가 네 개라서 두 개 사용하고 한두 개는 이렇게 테이블 세팅에 테이블보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빨강 아니면은 오렌지인데 이게 더 예쁘죠? 좀 더 안정돼 보이지 않나? 두 개 다 할까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놓을게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영상을 듣다가 이 PBO라는 앱을 알게 됐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장래 미생물?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자기 배변 활동을 체크해서 내 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장래 미생물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앱이에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다운받았는데 오늘 이제 배변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했거든요. 되게 리얼해요. 막 얼마나 건강한 배변이었는지까지 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걸 매일 제가 기록할 수 있다면 좋겠죠. 매일 배변 활동을 한다는 거니까. 근데 여기 챌린지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민감한 장 알아보기라는 챌린지인데 제가 20대 때부터 조금 과민한 그런 게 있었어요. 나이 들면서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좀 장이 예민한 건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안 좋은지 2주 챌린지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매일 배변 기록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2주 후에 알려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밀가루 끊기라는 챌린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약간 솔직히 빵, 면, 스낵, 떡, 전, 가공식품, 튀김, 와 이거 대박이다. 주류? 장 유형을 알아볼 수도 있네요. 이건 해봐야 되겠다. 이건 제가 해볼게요. 물을 하루 평균 얼마나 마시나요? 커피 주 5일 이상 보통 설탕이 포함된 음료를 얼마나 설탕이 포함된 음료는 잘 안 마십니다. 저는 거의 마시지 않아. 어떤 종류의 곡류를 평소에 자주 드시나요? 하루에 섭취하는 최소 반찬의 종류.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나요? 주 1, 2회.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해요. 우와, 나의 결과 보기. 우와, 떨린다, 떨린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B형.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 육류 위주의 도시형, 서구화된 식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패스트푸드를 멀리하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찾으세요. O형이 장내 유해균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 O형이 되면 안 되겠죠. 네.
P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홀푸드나 다양한 채소유제식단을 즐기는 한국인 중장년층에 많은 형태인데 저는 B형이에요. 제일 그냥 흔한. 괜찮네. 네, 이 B형 장속 탐험도 나온다. 어머, 재밌어. 어? 오호! B형 주인님을 위한 선물 도착! 저는 이거 마저 볼게요. 이게 한 지금 3분 정도 남았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남편 씨한테도 해줘봐야 되겠다. 이 영어로 된 게 없는 게 아쉽다. 네. 어쨌든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급하게 찍어봤고요. 결과가 나오면 제가 또 다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결과도 알려드리고. 네. I wanted to be able to make the salad and have enough time to make salad with the pasta. Right. So the pasta was all stovetop. Let me just throw it in the oven and then get some cheese on top. Mmm. Which, and then while it's in the oven, I can put together a salad. So I was like, okay, well that's kind of, that's a good idea. You're such a thinker. And then I turned the oven on to like 350. Wow. I don't know what the dish is. Too close too. Honey, this is perfect. I put on low. I put some almonds and pumpkin seeds. Pepitas in there too. You're a texture kind of person. I love nuts on everything. Yeah, me too. Okay, so don't hate me. Mm-hmm. You'll understand in a second. Salty? That's my thing with salad. I like a salty, peppery salad. Your body needs sodium. Oh.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똑같은 영상을 간단히 찍었는데 파일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언박싱, 간단한 언박싱 영상이었는데 얼굴이 나오는 영상만 다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요거는 스케줄러, 2021년 스케줄러입니다. 네. 얘는 소프트 커버예요. 네. 빳빳한 편이에요. 두툼해요.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거는 좀 보통 심플한 거를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올해는 조금 변화를 주고 싶기도 했고 이렇게 얘는 좀 뭔가 내용이 자기가 알아서 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어제 제가 보여드린 제품은 요 스케줄러예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요건데요.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요 내부에 내용물이 나오는 영상은 제대로 찍혔어요. 그래서 그거랑 제가 맞춰가지고 요 내부 내용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좀 어떻게 잘 편집을 이어붙여 보겠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조금 도톰한데 하드커버는 아니에요. 약간의 광택이 있고 요거는 표지 그림이 되게 다양해서 고를 수 있는데요. 저는 요거 선인장. 그래서 내용물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 다이어리 이름이 블룸이라서 그래서 딱 올해 1년 제뉴어리부터 디셈버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마크가. 그래서 좀 편하다고 할까? 네. 이거 중요한 날 뭐 공휴일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런 거.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1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목표, 내가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 뭐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네 계획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안 하기로 한 거. 뭐 저 같은 경우는 밤에 늦게 자러 가는 거. 네, 이 올해 꼭 하고 싶은 일, 뭐 방문하고 싶은 곳, 읽고 싶은 책 이런 거 다 적어볼 수 있겠네요. 골 트래킹도 있고 헤비 트래킹은 제가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읽어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네, 보고서 좋았던 페이지들 이런 거 좀 알려드려 볼게요. 월간 달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부 선 같은 거나 요런 뭐라 그러지? 디자인적인 부분은 그렇게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뭐 그냥 깔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주간 달력 일별로 중요한 일을 적어 놓을 수 있는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12달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동안 어떻게 꽃 피웠는지. 네. 한국말로는 꽃 피웠다라기보다는 불살랐다는 말을 더 하얗게 불태웠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거보다는 더 예쁜 말인 것 같아요. 네, 꽃을 피우는 거는 뭔가 조금 더 생산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가 있습니다. 조금 유아틱한데요. 하나하나 보면 귀엽네요. 네. 요런 옆에 마감 부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책처럼 제본이 된 게 아니라서 조금 캐주얼한 느낌은 있는데 뭐랄까 좀 더 그냥 실용적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양장본으로 멋진 한 권으로 딱 여기가 이렇게 제본이 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좀 올해는 재밌고 귀엽고 알록달록한 한 해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캑터스를 골랐고 제가 최근에 구입한 이 아이폰 케이스 있잖아요. 이것도 캑터스 컬러거든요. 이거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죠. 제가 좀 써보고 좋은 점,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또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여러분께 새해 인사라고 하기는 좀 늦었지만 1월 1일부터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 되게 멋지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오늘부터, 오늘이 며칠이든 상관없이 내가 마음 먹은 그 순간에 시작하시면 그게 나의 진정한 첫날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도 사실 이렇게 뒤늦게 스케줄러를 받았잖아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께 얼굴로 인사드리는 네. 그런 영상도 한 번씩 찍어볼게요. 네. 그러면 안녕!